첫 번째, 후렴 8마디 혹은 후렴 4마디 이런 식으로 많이 일단은 코드를 진행시킵니다. 자, 후렴을 따라라. 자, 여기가 이제 C키니까 따라라. 피아노요. 따라라.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피아노가 치면 누가 들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가요 무대 아니면 열린음악회 때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대선 라인은 다른 라인으로 가겠죠. 자, 이 후렴 8마디가 너무 길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요령이 여기 보시면 후렴 4마디. 자, 기타 한 대니까 제가 멜로디는 입으로 해볼게요. 어떤 대선은 센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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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가는 자 이렇게 딱 되죠?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일반적인 전주입니다. 이런 악보가 전주가 안 나와 있는 악보에서는 많이 볼 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전주법이 피아노 치는 분들이 반주를 할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렴을 8마디 치든지 8마디가 느린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는 후렴의 앞에 두 마디, 뒤에 두 마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맨 후렴의 네 마디, 끝에 네 마디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C의 E, A 마이너의 그 다음에 뒤에 코드가 G7, C입니다. 일단은 G7, C란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보면 자, 멜로디가 없어도 돼요. 통기타만 가지고 있다고 치면 쳐도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타가 있고 다른 악기 옆에 뭐 색소폰이든 뭐 플루시든 아니면 다른 멜로디 악기라든지 다른 악기가 있으면 그 악기가 이 멜로디를 쳐주면 되겠죠. 그건 조금 있다가 또 할게요. 자, 또 다시 한번 앞에 두 마디 뒤에 두 마디를 같이 해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쳐볼게요. C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G7, C. 내가 살아가. 되죠? 노래가. 자, 이거는 일정한 어느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어떤 곡에서든지 전주를 자신있게 반주만 해도 여러분, 다른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1도 4도 1도 4도 코드로 네 마디 진행한다. 혹은 뭐 두 마디 또 하긴 하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C키. C키의 첫 번째 코드 C 코드. 그다음에 네 번째 코드니까 F죠. F. 또 1도. 또 F. 전주를 1도 4도 자, 그 다음에 1도와 5도 코드
네 번째 방법. 아주 흔하고 심플한 방법 중에서 1도, 5도 두 마디짜리 가장 심플한 진행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뭔가 생각이 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쓰는 방법 이거 있어요. 자, 먼저 1도 코드로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5도 코드를 넣어주면 노래에 들어가기가 어떤 곡이든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5도 코드란 거는 그 코드의 첫 번째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노래 들어가기가 편합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피크 소리가 크니까 좀 손으로 해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신 전주의 맨 마지막 끝세 마디 아네 마디 마지막 끝마디 세 번째 박에서는 풀어준다는 거. 그래야 노래가 들어가는구나 쉽게 귀로도 할수 있고 네뭐 소리적으로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C 1도 C 키니까 그다음에 G 5도 코드 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은 심플하게 네 가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일단은 공식처럼 외우시고 다양하게 한번 곡을 가요 책들 통기타 책 많이 나와 있죠?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전주 그대로 치실 필요 없고요. 자, 보면 또 어떤 곡들 보면 전주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곡들은 그렇죠? 그런 곡들도 많고 또 어떤 곡들은 멜로디가 없으면 전혀 모를 것 같은 전주가 나오기도 하고 통기타만 가지고 있을 때 혼자서 가지고 있을 때 아주 뭐 훌륭한 뭐 클래시컬 기타라거나 뭐 그런 분들 아니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치기 어렵죠. 통기타들은. 그래서 코드로라도 표현하려면 첫 번째로 후렴 네 마디를 표현한다. 자, 일단 찬양곡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자, 야곱의 축복이란 곡 있죠. 후렴 네 마디를 쳐보면 나라라라라라라 이런 멜로디죠. 자, 그 멜로디 몰라도 후렴을 쳐주는 거야. 자, 셔플이죠. 반수 세, 네. 이런 식으로 네 마디 마지막 반대 표현한데 마지막에 꼭 마지막에 5도를 넣어주면 더 좋겠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자. 후렴을 다 쳐주 이런 빠른 곡 같은 경우는 후렴을 여덟 마디를 다 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니까. 아니면 앞에 두 마디, 그 다음에 끝에 두 마디를 해도 되겠죠? 해볼게요.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마지막 모르겠으면 마지막 네 마디를 쳐준다. 자, 마지막 여기 코드가 빠졌는데요. 원래는 코드가 F가 빠졌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마디 네 마디를 쳐줍니다. 여기가 F 코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쳐주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앞에 두 마디, 맨 끝에 두 마디를 쳐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어떤 멜로디가
앞에 두 마디, 뒤에 두 마디를 쳐준다고 했을 때 제가 입으로 해보면 따라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 1도 하고 4도, 1도 4도 반복하는 거죠. 자, 해볼게요. C F C F C F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일부러 5도 코드를 넣어줬는데요. 1도 4도, 1도 4도, 그 다음에 마지막 1도 5도로 넣어줬습니다. 한번 1도 4도 1도 4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1도 4도도 충분히 멋지겠네요. 자, 1도 4도, 1도 4도로. 그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1도 5도, 아주 가장 심플한 방법.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자, 해볼게요. C 키니까 첫 번째 코드인 C와 마지막 두 번째 바디를 G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원, 투, 쓰리. 그냥 기타 한 대만 있을 때 노래를 뭐 빨리 하고 편하겠죠? 자, 내가 반주 해줄게. 들어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도와 마지막 번, 네 번째 방법은 1도와 5도 코드를 첫 번째 코드와 다섯 번째 코드를 한 마디씩 해준다. 그리고 항상 전주의 끝마디에 세 번째 박음 풀어줘야 노래에 들어가기가 쉽겠죠.